자, 여기는 뭘 해도 조용해. 자, 확인 1, 2, 3, 4번 중에 첫 번째 문제. 자, 제일 먼저 대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유부선수 여러분들. 자, 정리할 게 있어요. 1번 문제. 자, 선생님 여기서는 1번하고 3번만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2번, 4번을 해결해갖고 오시고. 자, 일반적으로 대수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특히나 여기 봐요. 그리고 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뭔가 경우를 셀 거야. 다시 뭐를 셀 거야? 경우를 셀 거야? 요즘 고3 학생들 기준으로는 여기 특히 경우의 수 파트가 조금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흔히 예전에 불렸던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출제가 됐다 친다면은 요즘도 킬러 문항은 미적분에서 출제가 되지만 그 외에 확률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경우의 수를 하시는 건데 그거 관련된 문제들이 특히 고1 관련된 사항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특히 하시면서 이게 OP3인가 3C인가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수모를 일일이 다 써보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 그래야 그러한 고난도 문항들을 해결을 볼 수가 있어. 준혁이 무슨 생각? 어?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3의 배수, 다시 몇의 배수? 같은 말이 모인 거냐면 3으로 나는 나머지. 선생님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데? 같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똑같은 거로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4의 배수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4의 배수는 배웠을 것 같아. 끝에 두 자리가 누구로 끝나던지 몰라요? 빵빵으로 끝나던지 아니에요? 끝에 두 자리가 몇의 배수이던지. 야, 빨리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 니네 무슨 동물원 구경 왔어? 어?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게 원숭이야? 오스트라로 피테코스야? 다시 4의 배수 안다 모른다? 몰라? 정리해 그러면. 그래서 3의 배수라고 하는 표현 3으로 나눈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를 작성을 하는 거야. 다시 뭐를 작성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얘들아 우리 하나만 대답해봐. 일단 3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얼마가 되는 거지? 빵이 2가 되는 거지. 몰라요? 다시 5로 나눈 나머지 시작. 빵부터 4까지 다음 7로 나눈 나머지 빵부터 6까지 다음 2로 나눈 나머지 빵부터 1까지 기본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 표를 작성하는 건데 표라고 하는 게 거창한 표가 아닌 거야. 가로로 선 하나만 찍 하나 그어줘. 그래서 나머지가 빵인 수, 나머지가 1인 수, 나머지가 2인 수 이렇게 나눠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수들을 분리하시라고? 그러면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2는 여기 있을 것이며 3은 여기 있을 것이고 됐어요 여러분들? 4는 여기 있을 거면 예 이렇게 1, 2, 3, 4, 5, 6, 7, 8, 9를 쫙쫙쫙쫙쫙 적어나가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 이따 적어봐봐. 이따가 적을 시간 줄게. 여기서 많이 묻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4,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뽑았어. 두 수를 뽑았을 때 그 두 수를 더할 거야. 그 두 수를 더했을 때 그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구하래.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러한 순서상들을 작성을 하시거든. 이거 하지 마. 아, 더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까 뭔가 시스템이 좀 장착이 돼야지. 쓰는 필기어 이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야. 특히 돌아오는 겨울방학 때 가장 많이 선생님이 가르쳐줄 것 중에 하나가 필기어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표를 작성하는 거야. 여러분도 동기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뭐가 있지?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다시 뭐의 개수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힘들어. 그 가장 많이 숙제될 만한 개념은 게 뭐야? 이거 X, Y 그려놓은 다음에 도대체 뭘 했을지 모를 정도로 착착착착 그어놓고 채점이야 그랬더니 쫙 틀렸어.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표 가로로 한 줄만 그어라 이런 표를 작성하는 유형이 뭐가 있는 거냐면 함수의 개수 세라. 몇 가지 됐어 여러분들? 위에 또 있잖아? 몇으로 나눈 나머지 여러분들?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아무튼 응가로 나눈 나머지? 뭐 이런 거 나온 표를 작성해라.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인 거냐면 우리에게 4층 연산을 요구한다. 몇 층 연산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4층 연산.
뽑은 두 수의 합이, 뽑은 두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6의 배수일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나,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순화성을 일일이 나열하는데, 이거 세다가 분명히 실수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이런 기타 등등에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두 수를 뽑을 거야. 자, 질문. A와 B라고 하는 두 수를 뽑아. 질문. A하고 B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없는 이상은 말이지 A와 B가 어떨 수도 있는 거지?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해봐. 해봐. 우리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1부터 8까지가 있다 치자. 몇부터 몇까지가 여러분들? 1부 주머니 안에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거기서 공을 두 개 끄집어낼 거래. 그 꺼낸 두 공의 합이 됐어, 여러분들? 3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꺼내라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꺼내는 거야. 그럼 두 개를 꺼내 끄집어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과 1을 끄집어내볼까? 여기까지 됐는가,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몇의 배수일 경우의 수를 구해라? 3의 배수?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3의 배수일 나면 기본적으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도현 무슨 생각?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말이지. 이렇게 두 수를 끄집어내면 될까 안 될까? 1 더하기 3을 하는 게 아니라고. 나머지끼리 더해봐. 0 더하기라면 얼마지 여러분들? 1이지 그치? 나 두 수를 더해도 나머지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됐지. 그럼 질문.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0 2 더하기 2?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럼 결국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그치? 왜? 몇 더하기 몇 하면 여러분들? 1 더하기 2하고 얼마가 되는 거니까? 3.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끄집어내라.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내고? 하나를 끄집어내고 여기서 몇 개를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를 끄집어내는 경우일 수록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네? 그냥 두 개를 끄집어내? 끄집어내봐? 1, 2를 끄집어냈어? 근데 또 끄집어내봤어? 2, 2를 끄집어내봤어? 아, 그럼 결국 1, 2를 끄집어내나? 2, 2를 끄, 2, 1을 끄집어내나? 어떤 거죠, 여러분들? 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니?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 맞아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순서를 제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장황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 관련돼서 몇의 배수다, 여러분들? 3의 배수 표현 나온다. 3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몇의 배수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몇의 배수?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지? 다다다다 끝에 두 자리. 즉 10의 자리와 왜? 모르겠어. 문제. 아니 아니. 정리하면서 가는 거라고. 자, 4의 배수라고 하면 끝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몇 몇으로 끝나든지 빵빵으로 끝나든지 예를 들어봐 100 맞아 여러분들? 100은 몇의 배수지? 4의 배수지 그치? 그 다음 또 해볼까? 또 해볼까? 500도 몇으로 나눠 떨어질 거야, 여러분들? 4로 나눠 떨어지지 한번 해봐. 4이면 4, 100인 거니까, 아, 25 나눠 떨어지잖아? 아,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빵빵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끝에 두 자리, 니네 두 자리가 몇의 배수이면 된다, 여러분들? 4의 배수이면 된다. 예를 들어볼까? 124. 4의 배수입니까? 빵빵은 아닌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럼 쳐다봐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얼마지? 24지, 그치? 24는 몇의 배수 맞지? 4의 배수 맞는 거지? 나눠봐. 4로 나눠 떨어지잖아. 그렇잖아. 됐어, 여러분들? 132? 끝에 두 자리가? 32? 누구의 배수? 4의 배수? 그러니까 4로 나눠 떨어지는 거 맞는지 확인? 432에 432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5의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몇의 배수, 여러분들? 5의 배수는 끝에 자리가 얼마로 끝나든지 빵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끝에 자리가 누구로 끝나든지 5로만 끝나면 되지. 이게 5의 배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자, 도와줘. 크기가 다르다고 했어. 잘 읽어. 다시 뭐 하다 그랬어? 크기가 다른 몇 개의 주사위? 선생 봐봐. 크기 보란 이유가 있어. 크기가 다른 주사위까지 입고 끊어야 돼. 그리고 겸손하게 쓰는 거야. 1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다르다? 몇 개가 있다?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 그냥 넘어가잖아? 앞으로 고3 끝날 때까지 경우의 수와 확률 관련된 건 다 비가 내리는데. 그럼 주사위가 두 개 있다? 겸손하게 표현하라고. 요즘 고3 선배들 한 28일, 한 27일 남았어. 요즘 막판에 계속 혼나고 있는 게 뭐야, 선생아? 선생아, 딱 욕을 뒤질라게 쳐먹고 있어. 니네가 사안에 손을 보기 싫어, 이 새끼들. 그냥 거꾸로 가다랄까? 이 새끼들. 왜 혼나고 있어? 시킨 대로 안 해, 요즘. 왜 막판이어서 갑자기 쓰잘데기는 게 막 깨어나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세 명 있다.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세 명 있다. 그들을 표현하라고. 그들한테 겸손하게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거야. 두 사이가 A가 있어? B가 있어? 서로 다른 거야, 분명하게. 여기까지 이해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만간 굉장히 헷갈려 할게. 서로 같은 여섯 개. 서로 다른 여섯 개. 조심해야 돼. 됐는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기본기 연습할 때부터, 물론 동교 선생님하고 지금 좀 진도 나가고 계시지만 반드시 동교 선생님 숙제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라고. 자, 분명히 서로 크기가 다른 두 주사위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나타나는 눈의 수? 눈의 수? 그럼 A에서 뭐가 나와? 막히면 잡아. 스몰 A. 여기까지 이해됐어? B에서 뭐가 나와? 스몰 B.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아이고, A가 될 수 있는 거, 스몰 A가 될 수 있는 거, 주사위 눈이래잖아. 몇부터 몇까지? 1부터 6까지? 스몰 B가 될 수 있는 것도 1부터 6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의 합, 그들의 합이. 매세 배수, 여러분들. 5의 배수. 자, 그럼 보는 거지? 사칭 연산이잖아. 맞아, 여러분들. 뭘 작성하시죠? Q를 작성하시라. 여기다가 이런 거 하지 마. 이건 100% 실수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표 간단한 거야? 가로를 하나 찍기 닫고 우리의 대상이 스몰 A와 스몰 B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준을 잡는 거라고. A부터 할까? B부터 할까? A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A를 1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B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럼 몇의 배수가 되려면 5의 배수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얼마인 거지? 6.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누구인 거지? 6 더하기 6 해볼까? 12? 두 개를 더해서 커봤자 12?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몇의 배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5의 배수. 아! 그러니까 네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5가 되든지 아니면 얼마가 되든지 10이 되든지. 제 강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놔요. 그럼 너가 1이면, 너가 1이면 합이 5가 돼야 돼? 얼마? 4? 더 있나? 없죠?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1다음 누구? 2? 그럼 너가 될 수 있는 건? 3? 잠깐만, 10은 될 수? 없네. 그럼 3? 네가 될 수 있는 건? 2? 2, 3, 3이 다른 거지. 왜? 분명히 다른 주사위라고 이미 해놨어. 그럼 네가 4? 네가 4면 너는? 1? 또? 또 6 되나? 어, 이런 거구나. 그럼 네가 5면? 5! 이해하는 거 맞아요.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건 안 되네. 그러면 더 없네? 네가 6이면 그 다음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더 없네요? 세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인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왼쪽에, 오른쪽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 어떻게 해야 돼? 아, 나와? 던지라 그러면 반드시. 던지세요. 세우라고 그러면 반드시 세우세요. 뽑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뽑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 항상 예를 들어서 해봐야 돼, 그걸.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안 돼. 자, 그럼 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니까. 선생 쳐다봐봐, 선생님. 몇 번 던지는 거니까. 우린 뭘 해야 돼? 첫 번째 던지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지는 게 있겠지, 그치? 글을 겸손하게 쓰라고. 현아! 그럼 1회차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몇 회차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들? 2회차. 항상 이렇게 써야 돼. 그래봐. 1회차에 나올 수 있는 경우? 1, 2, 3, 4, 5, 6. 2회차에 나올 수 있는 경우? 1, 2, 3, 4, 5, 6. 총 경우의 수? 6 곱하기 6? 짬뽕? 몇 가지? 36가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숙제 얼마큼 내가 고문지. 자, 그런데 나온 눈의 수를 땡큐네 차례대로 A라고 차례대로. 자, 그런데
A 더하기 B가 맵보다 크다고요, 여러분들? 10보다 커? 그럼 또 매칭연산이야? 사칭연산? 그럼 뭘 작성하라고? 표를 작성해? 가로를 한 줄만 그어? 우리의 대상은 AB? 그 다음에 찍, 긋고 가만히 생각하라고? A가 커봤자 얼마? 6? 커봤자 얼마? 6? 합이 짬뽕 얼마? 12? 그러면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이 아니라 크가 11이 되던가 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합이 짬뽕 11? 1 돼? 2 돼? 3 돼? 4 돼?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네가 5가 되면 넌 멤버가 되던지 6이 되던지. 아, 그 5일 때 끝난 거야? 그럼 네가 6이면 5가 되고 6 안 되죠. 항상 기준은 작은 거부터. 그 다음에 6일 때 또 나오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더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치? 순서상 써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정답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지. 자, 한 점 넘어가기 전에 특이 쫙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학생들 기준으로 모의고사 30번 말고 29번에 지금 확률 같은 게 그 파트 문제가 등장을 해요. 자, 참고 이거 칠판 한 가득 채워서 풀어야 돼요. 따지고 경우의 수를 세워야.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그게 안 잡히잖아. 1학년 때 안 잡히면 특히 이번 기말고사 대비하시면서 진짜 피곤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습관을 제대로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숙제 내면서 어떤 한 남학생한테 한씨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 친구한테 후회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까놓고 얘기해서 수학적인 머리 여러분들보다 제가 좋죠. 그죠? 아,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제가 잘 풀겠죠, 그렇죠? 그런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나와요. 야, 이걸 다 따져야 돼?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예전부터 기존에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정해준 수 너가 1인 경우 너가 2인 경우 안 되거든. 그럼 누가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자, 갑니다. 5번 문제는 가벼운 문제이므로 자, 오늘은 가볍습니다. 자, 5번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가장 불쌍한 애들이 뭐예요? 어떤 학생들이에요? 이런 걸 공식으로 외운 친구들이 상당히 불쌍한 학생들이죠. 자, M 플러스 1 퍼뮤테이션 2에다가 M 퍼뮤테이션 2라고 하는 녀석이 등식이잖아요? N을 몰라요? 당연히 방정식이에요. 맞죠? N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162. 자, 다시요. 이 기호의 의미가 전부 다 어떻다라고 그랬죠, 제가? 집중? 같다 그랬죠? 그죠? 애우지 마세요. 이 기호의 의미가 뭐죠? 몇 명을 대상으로? 안 듣고 왔나? 그저 분명히 지난 주말에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N 플러스 3명을 대상으로 몇 자리 만들어서 응응하게 뽑아라 이거예요. 그럼 퍼뮤테이트하게 뽑아라? 순서 있게 뽑아라. 맞죠? 그럼 뽑습니다. 첫째 자리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몇 자리? 여기는 두 자리. 여기도 몇 자리? 두 자리. 그럼 뭔가 다 두 자리씩이 필요한 거야? 다 두 자리씩이 필요한 거야. 그가 162. 그럼 하면 되죠? 첫 번째 뽑아요. N 플러스 3명 있는 거니까 누구 플러스? N 플러스 1 이란 말의 의미가 뭐였죠? 이미 한 명 뽑았다예요. 이미 한 명 뽑았다예요. 오늘 나갈 숙제 중에 여러분들 저 뒤에 아주 우리 반 전체가 다 틀린 문제가 있어. 몇 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면서 저한테 싫은 말 듣지 마십시오. 그냥 미리 얘기합니다. 자, 어느 정도 선생이 요구한 방향까지 문제를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선생이 싫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선생이 요구한 대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이제 아가들이 아니잖아.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이잖아.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후배들 들어오잖아. 그치? 많이 늙었다는 애들 이제. 자, 다시요. 이미 몇 명 뽑았다? 한 명 뽑았다. 그럼 몇 명 남은 거지? n 명 남았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갑니다. n 명 대상으로 두 자리 n 이미 한 명 뽑았다. 남은 애는 n 마이너스 한 명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서 또 무식한 게 뭐죠? 이걸 전개하는 애들이 있어. 분명히 얘는 자연수야. 누구로 묶여? 애들로 묶여? 애들로 묶고 남은 나머지가 뭐가 되겠? 뭐가 있죠? n 플러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그러므로 매 n 2n 됐죠? 그가 얼마다 여러분? 시작. 160이다. 결론적으로 n 제곱은 얼마? 81. 그쵸? 그러면 n은 얼마가 나왔다? 2가 나왔다? 우리 반에서 이런 문제를 틀릴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1, 2, 3, 4, 5가 5를 몇 번씩만 사용해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손 칠판 쳐다봐요. 오늘 잔소리가 좀 많을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요. 그러지 마세요. 겸손하게 쓰세요. 그 대상들. 1부터 10까지 너무 많다. 점점점 찍어놓으면 상관없어. 몇 번씩만 사용하래요? 한 번씩만? 그럼 예를 들어서 1을 사용했으면 버리란 얘기죠. 다섯 자리의 수?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그럼 채워볼까 한번? 몇 가지? 다섯 가지? 한 번씩만. 5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이미 하나 뽑았다야. 그럼 5? 그럼 너 날려? 그럼 몇 개 남았어? 그 다음은 4? 3? 2? 1? 5? 팩?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날려라는 게 아니라 작은 수부터. 다시 무슨 수부터 여러분들? 작은 수부터? 그럼 작은 수부터가 된다면은 단 0이! 여기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럼 케이스가 나눠질 수 있겠네? 여기가 얼마인 경우? 1. 여기가 얼마인 경우? 2. 여기가 3인 경우? 그럼 기준은 너가 될 거야. 아, 만의 자리가 기준이 될 거야. 그럼 차례죠. 그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나열했대요. 문제에서 묻기를 31,254는 너 몇 번째 숫자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가면 되잖아. 이거보다 작은 거? 그들을 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아, 케이스는 뭐죠? 여기가 얼마인 거야? 1? 그럼 여기 남은 네 자리는? 남은 그냥 네 개로 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고 있잖아? 몇 팩토리얼 여러분들? 4 팩토리얼. 돼요? 4, 3, 2, 1. 4팩?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24가지? 그럼 무슨 말이야?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만의 자리가 1인 경우, 즉 1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은 총 몇 개가 있다? 24개가 있다. 그러면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는 24번째 숫자라는 얘기겠지? 그래? 그러면 만의 자리가 2인 경우 다를 바가 없죠. 몇 팩토리야? 그럼 그도 얼마? 그럼 지금까지 짬뽕 총 몇 개의 수가 나열된 거지? 연아 48개의 수가 나열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작은 수부터 시작해서 만의 자리가 2인 경우에 가장 큰 수까지 그 가장 큰 수가 48번째 수가 되는 거겠지? 그럼 해? K3? 이제 만의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3? 우리는 겸손하게 네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럼 3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라면, 즉 49번째, 다시 40몇 번째? 왜 49번째? 여기까지 48개 있잖아? 그럼 49번째가 되면 여기가 일단 얼마가 되는 거지? 1이지? 어? 여기도 1이네? 그 다음에 49번째가 되려면 여기는 얼마 돼야 되는 거지? 2? 어? 2이 됐네? 그 다음은 얼마가? 이미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니까 312는 버렸잖아? 312는 버렸잖아? 그러니까 4, 5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작은 라면 누가 돼야 되는 거지? 4? 아, 5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너가 몇 번째? 49번째? 우리가 원하는 건 5, 4였네. 됐어요. 3, 1, 2, 5, 4. 그
그, 몇 번째 오시다, 여러분들? 50번째라고 하는 얘기죠. 됐어요? 아직까지 쉬워요. 필기 빨리 부탁드리고요.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다 필기하시면 돼. 얘는 모든 선배들이 다 어려워하는 주제. 문제가 나오잖아? 특히 1, 2학년 때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선배들이 3학년 때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오는 친구들 거의 뭐 입학은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겠다는 친구들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그냥부터 설명할게요. 대기서 식사하시는 식탁이 원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일명 원탁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세 자리가 있다고 합시다. 몇 자리가 있다? 이 세 자리에 세 명을 앉히는 방법에서 세 명 나오자마자 지정하시려고 그 세 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앉혀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앉고 여기 B가 앉아? 여기 C가 앉아? 예를 들어서 말이죠. 됐어요? 근데 A가 이 자리에 앉아? B가 이 자리에 앉아? C가 이 자리에 앉아? 같은 방법일까요? 다른 방법일까요? 원탁이래요. 같은 방법이죠. 선생님 이게 왜 같은데? 그래서 항상 시험지 나오는 게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을 같게 보라고 합니다. 다시 뭐 해서 여러분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같게 보라?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원순열에서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반식의 방향으로 시계 바늘이 가는 방향 말고 반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 옆에 B 옆에 C 이 방법인 거잖아. 그럼 똑같이 해봐. A 옆에 B 옆에 누구 여러분들? C? 이 파란 거를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럼 도로 노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 그럼 또 봐. A가 여기 앉아? B가 여기 앉아? C가 여기 앉아? 같은 방법이지. 그래? 그럼 선생님은 어떤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처음 A가 여기 앉는 경우, 그 다음 A가 여기 앉는 경우, 그 다음 A가 여기 앉는 경우, 그 다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왜? 중심? 이거 몇 도인지 아세요, 혹시? 산수가 안 되니? 한 바퀴 몇 도? 360도를 몇 등분? 하나로 몇 도? 220도. 조만간 여러분들을 괴롭힐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자, 다시 돌아가는 거 잘해야 됩니다. 120도. 좀 잘 보세요. A 기준. 120도 회전? 120도 회전? 120도 회전? 그럼 짬뽕 몇 도 회전? 360도 회전? 그럼 원래 자리로 오는 거잖아? 아, 이 노랑이 방법, 파랭이 방법, 빨리 방법을 전부 다 어떻게 봐라? 각게 봐라. 오, 그래서 어찌 하는 거냐? 일단 몇 명을 안 치울 거거든요? 세 명을 안 치는 방법의 수? 앉아. 몇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3팩토리얼. 그런데! 3팩의 의미가 뭐지? 계산. 몇 가지? 몇 가지? 아, 3팩 빨리 계산해줘요. 몇 가지? 그 말이 의미가 뭐라고? 아, 안 되네. 우리한테 10명 있대요. 몇 명 있대요? 이렇게 두고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1번 학생, 2번 학생, 10번 학생. 이 중에 5명 뽑으세요. 몇 명 뽑으세요? 뽑으세요. 시작. 첫 대 뽑으세요. 몇 가지? 이 말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 이미 뽑았다고요. 계산 6가지죠. 그 말이 의미가 뭐라고요? 예, 이미 안 쳤다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진짜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미 안 쳤다. 다시 이미 뭐 했다? 이미 안 준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인 거냐면 그냥 무턱대고 안 준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났잖아. 계산이 일단 끝났으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 노란색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다고. 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돼.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선배한테 기준 1학년도 마찬가지겠지? 다시 합니다. 뭔가 숫자를 결정했잖아요. 뭔가 숫자를 결정했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숫자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다 잊고 그 개수 중에 그냥 하나만 생각하라고요. 예를 들게요. 아, 선생님 이거 우리 2학년 때 하는 건데 왜 미리하라고 나 시간 있을 때 해놓으면 돼. 얼마나 1학년 때 하는 팀에 다 끝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A, B, C, D, E 앞으로 6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일단 4명을 뽑겠대요. 일단 몇 명을 뽑겠대요? 예, 그럼 4명을 뽑겠다고 했으니까 자리는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네 자리가 필요하잖아? 예, 뽑으세요. 4명 뽑으세요. 그냥 4명 뽑겠대요. 시작. 유, 시, 사죠? 맞아? 맞아요? 제가 딱 찾는 게 뭐예요? 이런 것도 딴 소리랑 이상하게 옆에 숫자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야. 64라고 썼잖아?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패인이 움직여 있어요. 뽑으세요. 4명. 시작. A, B, C, D. 그럼 이 이후의 조건에 대해서는 널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문제 조건을 세울게요. 4명을 뽑으래요. 다시 몇 명을 뽑으래요? 그 4명 중에 AD가 포함된답니다. 그 4명을 뽑아서 맨 앞에 A가 쓰고 맨 뒤에 B가 쓰게 만들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A, B를 포함해서 몇 명을 뽑아야 돼요? 4명? 그럼 일단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A, B를 포함하래? 그럼 A하고 B는 포함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남은 몇 자리가 일단 더 필요한 거예요? 두 자리? 그럼 A, B 제외? 남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일단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 몇 시?
라고 하는 순간에, 어? 사시 확실히 섰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지 말고 뽑으세요. 그냥 시작. 누구? 뽑힌 두 명을 그냥 전 누구라고 하자? C, D 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면 되죠. 맨 앞에 누가 쓰고 누가 쓰고 A. 그 다음 맨 뒤에 누가 쓰래요? 그럼 가운데 몇 자리? 누구하고 누구를 배열하면 돼요? C, D. 그럼 하세요. C, D 되나요? 쉬우니까. 또 누구 되나요? D, C. 짬뽕 몇 가지? 두 가지요. 정답. 몇 시 이에? 몇 가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 그러니까 일단 세 자리에 세 명을 앉히자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앉히세요. 회전력을 갖다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앉히자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일단 그 세 명을 앉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앉히고 보는 거야. 그럼 세 자리에 앉혀? 몇 팩토리얼 가지 여러분들? 3팩토리얼 가지 라고 쓰는 순간에 지금부터 앉은 걸 누구로 생각해? 그냥 A, B, C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A, B, C라고 쓰나? A, B, C라고 쓰나? A, B, C라고 쓰나? 어떻다? 같다 않는 방법이. 그럼 총 몇 가지가 같은 거야? 세 가지가 같은 거야? 그럼 그들을 묶어서 몇 개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 이게 조합의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그거 어렵다고 하지 않았니? 세 개를 묶어서 하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들 중에 몇 개만 인정해라? 하나만 인정해라. 전국에서 제가 순열조합 합통강의 제일 쉽게 할걸요? 잘 들어두세요. 조만간 나이도 빡빡빡빡 올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에 대해서 몇 분의 1만 인정해라. 3분의 1. 계산? 3, 4만 약분됐으니까 몇 곱하기 몇 해서? 2 곱하기 1에서 몇 가지다? 답이 두 가지?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이미 결정됐다잖아? 아, A, B, C? A, C, B.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뭔 순열을 깨? 무슨 순열을 깨? 뭔 순열을 깨?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학원에 수학생들 네 분 계시는데 나 포함해서 누가 제일 못돼 보여? 누가 제일 성격이 안 좋아 보여? 어 그래 나야. 나야 알았다고. 나야. 내 이름 뭐야? 빨리 해. 내 이름 뭐야? 아이 그래 창규. 제철아 쎄? 내 이름 뭐야? 아 그 손까지 포함되는 이름. 그래 창규잖아. 어? 그 새끼 똥꼬지 마주 그냥 승부 더럽게 안 좋아하지 그 새끼. 양보라는 걸 몰라 도대체. 이 말이 뭐냐면 창규 같은 애가 존재해서 승부 안 좋은 새끼. 지는 회전이고 뭐고 필요 없대. 그냥 무조건 앉겠대 그냥. 그리고 난 안 비킬 거래. 창규 앉혀. 누구 앉혀? 창규 앉혀. 이렇게 회전 못해! 얘 봐! A가 이 자리에 있다가 일로 갔다가 비켜주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아 싫대! 그냥 여기 앉겠대! 난 여기 버릴 수 없어! 아까 결국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건 A, B, C 그 다음에 A, C, B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준혁? 됐어요? 여기 어려워요. 자칫 잘못해서 하나 빵 놓치면 게임 끝이에요. 잘 보세요. 자리가 몇 개가 있는데 원이잖아 원? 그럼 회전하고 맞는 방법이 같다 그랬잖아? 실태. 창교란 새끼는 그냥 무조건 여기 앉겠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남은 몇 자리에다가 그냥 앉히면 되지. 그럼 남은 두 자리에 앉는 방법에서 몇 팩토리얼? 끝나버린다.
고3 문제 미리 합니다. 고3 문제라 그랬어요. 여덟 가지 색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색이 있다? 집중. 겸손하게. 두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나는 진짜 진심 이번 기말고사 포함 내년에 동문고 기준 확률 같은 게 내신 포함 진심 걱정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A, B, C, D, E, F, 뭐죠? G. 아니, 존나 무식해요. 그 여덟 가지 색깔을 현재 저의 강의는 제가 고1로 강의를 좀 복귀하면서 모든 1학년들 상위권 반이 다 했던 강의니까 당신들도 할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가지 이 영역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칠하래요. 몇 번씩만? 와, 미치는 거죠. 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칠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칠해볼까요? A를 여기 칠하라, 여기 칠하라, 여기 칠하라, 여기 칠하라 같은 거예요. 돌리면 되잖아. 원순열 문제네? 그럼 뭘 깨라고? 원순열 깨라고. 그럼 이들 중에 누가 있어? 창규가 있어. 그럼 칠할 거야. 난 안을 원부터 칠할 거야. 그럼 이제 일단 안에 원에 칠할 색깔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몇 개니까 대답해줘야 돼요. 여기 몇 개니까? 네 개니까. 그럼 일단 이 여덟 가지 색깔 중에서 이 안에 칠할 네 개의 색깔을 일단 골라야 되는 거지. 그럼 안에 칠할 색깔이 결정해? 그럼 여덟 개 중에 일단 몇 개를 뽑아? 네 개를 뽑아? 84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뽑았다고. 그럼 글을 A, B, C, D라고 인정하라고 이렇게 해요. 이 뒤에 숫자부터 제발 적지 말라고. 무조건 틀린다고. 난이도 올라가면 난이도 올라가는 게 뭐예요? 3점짜리들도 틀려갖고 오는데 곱하기 근데 칠해야 되잖아? 어? 회전에서 같아? 원순열이야? 원순열을 깨라 그랬어. 그럼 누구를 안 쳐? 창규 안 쳐? 널 창규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여기다 누구를 칠해? 그냥 A 칠해. 그럼 이렇게 딱 칠하는 순간 지금부터 회전할 수 있는 건 다 깨지는 거야. 너 안 움직일 거야! 아, 나 안 움직일 거야! 나 이 옆으로 안 갈 거야! 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몇 개 영역이 남은 거죠, 여러분들? 세 개 영역에 남은 B, C, D를 칠하면 되잖아? 그럼 B, C, D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키면 열거죠, 여러분들? 3팩트리. 그 이렇게 나왔으면 3팩의 의미가 뭐야? 이미 칠했다고. 되었어요? 됐어요? 질문 없어요? 전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그 학업에 대한 지적 능력, 호기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선배들 기준으로 해서 창규 선생이 하는 던지는 멘트 중에 가장 싫어하는 멘트가 이겁니다. 질문 없어요. 누굴 칠하게 됐죠? B를 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C를 칠할 수도 있고 D를 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창규의 역할을 할 아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카운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저 사실 몇 가지가 강의를 못 따라오나요? 이렇게 창규가 될 후보를 카운트해줘야 되겠죠? 몇 가지? 카운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마스크 쓰고 눈만 뜨고 계신 거죠. 영혼은 안 들어가다. 자, 카운트 해야 된다. 손. 손이 없어요. 발로 해요, 그러면? 자, 카운트 해야 될 것 같다. 손. 주변 눈치를 봐요. 카운트 할 필요 없다. 손. 카운트 할 필요 없죠. 왜요? 여기다 B를 쓸 거거든요. 뭐를 쓸 거라고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되게 어려워요. 1학년 때 저와 같은 어른,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저의 경우의 수에 대한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께 최소 50% 이상 전달이 돼야 돼요. 왜 카운트를 안 해도 되냐면, 여기다 B를 쓸 겁니다. 누구를 쓸 거다? B. A, B? 여기다 A를 쓸 겁니다. A, B, B, A. A, B, B, A. B, A, B, A. 방법이 어때요? 같죠? 회전할 수 있다라 가정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잠깐만, 대회가 안 돼요. B, A. BA, 그는 어떤 거죠?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기 딱 앉아서 안 움직일 새끼를 결정하는 방법에서 너희 네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는 거죠. 정리돼요? 계속 가요? 몇 가지 했으면? 아니 나 칠했죠? 그죠? 이제 회전 되는 거, 안 되는 거? 회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럼 너희 A, B, C, D 칠했으니까 누가 남은 거죠? E, F, G, H 남았죠? 그럼 칠할 거예요. 그냥 이제 칠하면 되잖아요? 누구부터 칠할래요? 아, 뭘 고민해요? A, B, C, D 다음에 누구부터 칠해볼까요? E? 그런데 E를 여기 칠하는 것과 E를 여기 칠하는 건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죠. 왜? 이미 여기 A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너 못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A 기준, A 옆에 E가 있는 것과 A 이쪽에 E가 있는 경우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E가 여기 있는 거? 다른 거? 좋아요. E가 여기 있는 건 다른 거? 그럼 결국 E를 칠할 수 있는 방법. 그는 몇 가지? 네 가지. 사람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미 칠했다고요. 그럼 난 그를 예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너 아니야? 그럼 여전히 몇 군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세 군데? 그럼 이제 이미 한 군데 칠했으니까 남은 세 군데는 그냥 막 샤샤샤 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나머지, 나머지는 그는 누구? FGH? 그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시작! 몇 패? 3패. 고3 문제 중에 쉬운 편에 쉬운 축에서 큰 문제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일단 필기하시고 아, 숙제 못 나가겠네. 아, 좋겠다. 아, 숙제 몇 문제 못 나갔네. 아, 큰일 났네. 아, 네. 잠깐만요. 특히 경우에서 숙제 하실 때, 저처럼 상황 정리하시고, 숫자부터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틀립니다. 아래 이제 4번 보이죠? 한번 해볼까요? 둘 다 중요한 문제죠? 부모와, 엄마, 아빠, 맞아요?
몇 명의 자녀로? 네 명의 자녀로 구성된 몇 명의 가족? 잠깐 보세요. 그냥 읽고 넘어갔잖아요. 혼나는 거예요.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됐어요? 자녀 4명? 그 4명은 1번, 2번, 3번, 4번 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총 6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6명의 가족이 원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두 개의 제한 조건에 대한 각각의 물음을 해결하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방법에서 갑니다. 원형의 식탁이 있잖아요. 몇 명을 앉힐 거니까요? 여섯 명 앉힐 거니까 자리는 몇 개가 필요한 거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회전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깨라고요. 그럼 하세요. 제일 먼저 앉힐 사람을 결정하는 거잖아. 누구 할래요? 고민하지 마세요. 엄마 하면 되잖아요. 엄마 앉아. 움직이지 마. 이렇게 쓰는 순간에 무슨 순열이 깨지는 거라고? 예. 그럼 이제 누구 앉아? 뭘 고민해. 부모가 이웃하래잖아요. 그게 제한 조건입니다. 그럼 엄마와 아빠가 옆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그럼 아빠는 어디 앉아야 돼? 여기 앉던지 아니면 여기 앉던지. 결국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라고 하는 순간에 아빠는 이미 뭐 했다고요? 앉았다고. 여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버려. 그럼 엄마 아빠 앉았잖아? 그럼 몇 자리가 남은 거니까 내 자리에 이제 누가 앉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애들 앉으면 되죠? 그죠? 맘대로 앉아? 아이들 곱하기 몇 팩토리야? 이하면 되죠. 48가지였고요. 두 번째,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는 몇 군데가 필요해요? 여섯 군데? 회전할 수 있어? 그럴게? 아무나 앉아. 누구부터 앉혀? 엄마부터 앉혀. 그럼 엄마가 앉는 순간에 부부가 마주보라 그랬으니까 자, 동물 아빠는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자동으로 한 가지.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쓰는 순간에 아빠가 뭐였죠? 앉았죠? 남은 몇 자리에? 네 자리에. 누가 앉으면 되는 거죠? 아이. 시작? 몇 팩토리야? 몇 가지? 5번으로 갑니다. 이해되었나요? 5번으로 갑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저는 하나만 할 겁니다. 6명의 학생이 몇 명의 학생이 저 쳐다봅니다. 몇 명의 학생? 그냥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글을 A, B, C, D, E, F로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전 마지막 것만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자리를 6개를 마련해서 앉히랍니다. 생각해보기를! 앉혀? 앉히라고 하면 뭐하자고? 아, 또 안 나오네. 앉히라고 하면 뭐하라고? 앉히라고. 그럼 누구부터? 여기부터. A가 여기 앉아?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어떤 거죠? 같은 거죠. 얘도 회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다른 경우. 맞죠? 그럼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다른 경우죠. 셋 다 다른 경우? 근데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거랑 같은 거지.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거랑 같은 거지. A가 여기 앉는 경우는 이거랑 같은 경우잖아? 아, 그러면
A를 안 쳐. A를 안 쳐주는 방법에서가 몇 가지? 앉는 순간에 무슨 선을 깨진다고? 네, 됐어요. 그럼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이미 앉은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로 하기로 했어요? 널 버려. 그러면 나는 몇 자리에? 몇 자리에? 다섯 명 앉으면 되죠. 갑니다. 나머지 앉힙니다. 몇 팩토리얼 가지? 120 곱하기 3? 360. 외우세요. 대사한 거 아니에요. 4팩 얼마? 24, 5팩 얼마? 120, 6팩 얼마? 720, 몇 가지 외우십시오. 창피하게 말해요. 그 정도 외우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림 쳐다보시고 맨 왼쪽에 쓰지 마시고 그림 쳐다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원탁이잖아요. 그는 쉬워요. 근데 가운데 넷각형이 보이지? 삼각형? 우리는 A부터 앉힐 거잖아? 질문. A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 것 같아? 그렇죠. 두 가지죠. 두 가지죠? 그죠? 됐어요? 숙지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필기하시고. 잠깐만, 필기하기 전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 대로 숙제 되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